제가 여기 3년 전에도 왔었는데, 와, 여기 식당은 여전히 사람이 많네요. 고기도 뭐 부위별로 다 있고, 저거 뭐 혀도 있고 일반 고기도 있고 도가니도 보이고 족발도 보이고 갈비도 보이고요. 와, 일단 여기 가게 이름이 무슨 뭐 분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분이죠. 저도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너무 오랜만에 왔다. 아, 지금 저긴 누가 갈비를 시켰구나. 와, 뭐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일단은 이것저것 다 넣어달라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저렇게 갖고, 아, 갈비가 여기 있구나. 일단 국물을, 아, 이렇게. 와, 일단 고기 종류는 일단 다 들어갔어. 이렇게. 이렇게 야채도 이렇게 담아주고요. 까만, 아, 시켰어요. 테이블이 문 바로 앞이라 너무 좋은데, 아, 엄청나다. 고기를 좀 엑스트라로 많이 시켰어요, 일부러. 많이 좀 먹어보려고. 와, 너무 맛있겠다. 일단 보시면 갈비, 이거 리비겠죠?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그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소고기. 이건 좀 제가 좀 많이 좀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국물 떠줄 때 그 국물 솥인데 그 솥 안에 요거 밑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하나 넣어달라고 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고가니 비슷한 거, 쫄깃쫄깃한 거. 요거. 그리고 또 뭐 까만 것도 있었는데. 아, 이거는 선지구나. 네, 선지도 하나만 넣어달라고 했어요. 네, 뭐 시킬 때 뭐 저는 뭐 배달만 모르니까 손가락으로 이거. 이거가 이제 깨나이니까. 그거 단어만 하나 알아도 주문하기가 편하네. 이렇게. 아, 국물은 여기는 다 똑같은 빨간색이야. 그리고 식당 이름에 분이 들어가서 요 면 있죠? 네, 요게 분. 우리나라 소면이랑 똑같은 거. 맛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고수 같은 것도 넣어주는데 제가 빼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수를 딱 넣으려고 할 때 손으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아, 맛있겠다. 일단 저는 이 집이 너무 그리웠어요.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와, 쌀국수에 들어가는 거 적절하게 쫄깃쫄깃하면서 비계도 조금 들어가 있고. 고기가 예술이야. 테이블에 앉으면 일단 여기 뭐 매운 고추하고 라임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양파 비싸게 생긴 거 샬롯 절인 거, 그 다음에 각종 소스들 뭐 매운 것도 있고 몇 그때 느옥맘도 있겠죠. 이거 본인이 간을 맞춰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이 집은 진짜 고기하고 국수 먹으러 온 거야. 밤에 배고플 때, 야식 먹을 때 2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국물도 나름 괜찮아요. 이거 뭐 그닥 그렇게 큰 거부감 없어요. 제가 뭐 고수 같은 걸 안 내니까. 뭐 잠깐 보여드리면 고기 국물 같아 이것도. 갈비를 한번 뜯어볼까요? 와, 갈비도 고기가 아주 튼실해. 갈비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샬롯, 이거를 국수에다가 넣어서 먹으라고 하네요. 일단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치골도 이만. 이것도 맛있어. 규나 씨가 넣어 먹어보라는 샬롯. 양파랑 비슷한 거. 아, 여기 김치가 없으니까 그냥 김치처럼 먹으면 되겠네요. 대부분 식당이 요즘에는 10시까지만 하는데 여기는 좀 늦게까지 하나봐요.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들이 밤에 배고플 때 많이 와서 먹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두 분들도 되게 맛있게 드시고 있죠. 여기 식당은 메뉴가 그냥 하나예요. 그냥 면 하나야. 면도 한 종류고요, 요거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본인이 원하는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말을 잘 모르니까 손가락으로 해서 적어주세요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몇 개는 먹어봤는데 다 비슷하겠지만 저기 돼지 혀도 보이네, 위쪽에.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소고기. 갈비도 살짝 조금은 질긴데 고기는 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밑볼도 맛있었고 저기 생고기도 있는데 생고기는 저는 안 먹었어요. 족발도 뭐 먹을 만한데 살짝 좀 질겼고. 아무튼 근데 저 소고기는 진짜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여기 배달하시는 분도 있는데 밤에도 뭐 야식으로 많이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랑 뭐 똑같아요. 가격을 보면은 뭐 25,000동, 30,000동 뭐 이런 식으로 나는데 저거는 저기서 이제 담아주는 양 정도 되는 가격이고 저는 계속 추가를 하고 이것도 넣어줘요 저것도 넣어줘요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좀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요 정도다. 현지 식당 정말 현지 분위기가 확 나죠. 아무튼 고수 싫어하시는 분은 저거 담아줄 때 그거 손으로 이렇게 안 담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국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쌀국수랑 다르게 좀 빨갛죠. 근데 절대 매우지는 않아요. 고기 국물이겠죠 저것도 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밤에 야식으로 먹기 좋고 뭐 아침에도 먹기 국물이니까 예, 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아침에 고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뭐 아침에는 조금 이거는 뭐 안 땡기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아침에도 주면은 너무 감사히 잘 먹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베트남 쌀물 밥 다 먹으면 저 컵에서 저 물통에 여기 물통에 물이 있으니까 저거 따라 먹으면 되는데 저는 별로 물은 먹고 싶지는 않아요. 사 먹어야지 물은. 아무튼 밤에 너무 배고팠는데 대부분 식당들이 여기 10시에 문을 닫아서 이 집은 좀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서 잘 먹었어요. 앞에는 당구장이 있네. 당구장 당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AM 아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말씀하신데 오후 2시에 문 열고 새벽 4시에 문 닫는데요. 오 늦게까지 하는구나. 오케이 좋았어요. 바우니 팀? 60,000. 야 고기를 엄청 넣었는데 저 지금 6만동 나왔어요. 6만동 3천원. 가격 좋아요. 아무튼 저는 이 식당을 너무 사랑합니다. 6만동 자 내고 나가죠 이제.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저렇게 통에다가 담았는데 땡큐 베리 머치. 자 20만동 내고 14만동 받았어요. 아 너무 맛있었다. 오케이. 아무튼 여기 식당 이름이 꽌디홍 분 이라는 데고 저 분은 뭐 면이고 나머지는 뭐 고기의 종류겠죠. 그리고 식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집은 제가 전에도 올렸는데 주소는 이쪽에 나와 있네. 저기 파란색 라인에 여기요 135B 뭐 음료앤 꽁쭈라고 써있죠. 네. 그리고 옆에는 네, 빈마트가 있다. 근데 빈마트가 이제 빈그룹이 팔았나 봐요. 그래서 빈마트가 아니라 V가 W가 됐어. 그래서 윈마트가 됐어요. 자 여기 주소 보이시죠? 주소 아래 소화전. 진짜 너무 오래됐다. 이미 소화전의 기능을 잃은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저 전기 코드 저것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보여요.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요즘에 일반 다낭에서 쌀국수 가도 기본적인 그 쌀국수가 최하 6만동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아까 보셨듯이 진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고기를 엄청 많이 넣었는데 6만동 나왔다. 뭐 진짜 막 너무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야식으로 먹기엔 딱 좋다. 배고플 때 고기 좀 먹고 싶고 국물 먹고 싶으면 오기 딱 좋다. 뭐 이 정도. 요즘에 다낭은 요래요. 밤 10시만 되면 이렇게 껌껌하죠. 가게들 문이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 아무튼 이 식당은 새벽 4시까지 하니까 그거는 좋네요. 밤에 배고플 때 오기에.